72번. 몇 번? 72번. 자, 존속기간과 임대차 존속기간과 갱신 틀린 것. 여러분, 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꼼꼼. 기간 약정이 없으면 뭘 없다? 자유롭다. 무조건. 전세권과 임대차에서는 기간 정하지 않았다. 주택 아니다. 그냥 일반 임대차는 기간 정하지 않았다. 자유롭다.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하면 6월, 임차인이 하면 1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상가 3기. 상가 하니까 3기. 상가가 아니면 몇 기? 2기. 임대차 기간은 당사 합의로, 합의로 몇 년? 10년. 넘지 않은 갱신. 갱신은 10년. 그럼 3번에는 핵심 단어가 무슨 신? 갱신. 4번. 기간 약정이 없는 토지 임대차나 건물 임대차의 경우 끊고 임차인이 해지 통고했습니다. 자, 그냥, 여러분, 그냥 일반 임대차죠. 임차인이 해지 통고한 경우는 몇 월? 1월. 주택이 아니잖아, 지금. 기간 안정했을 때는 양당사자가 잘 없죠. 그냥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하면 몇 월? 6월. 임차인이 하면 몇 월? 1월. 그치? 주택이나 상가에서는 임차인이 하면 몇 월? 3월. 그치? 이건 주택 상가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몇 월? 1월. 여러분, 주택 상가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장 안에 뭐 주택 상가 이런 말 써야 된다. 그래서 72번에 틀린 건 몇 번? 4번. 3월이 아니고 몇 월? 1월. 그 다음 법정 갱신 하면은 기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된다. 자유롭게 된다. 임대인이 나가세요. 몇 월? 6월. 임차인이 나갑니다. 몇 월? 1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73번. 토지 임대차, 지상물 매수, 옳은 것. 자, 원래는 이거 몇 단계 구조를 거쳐야 된다? 2단계. 원래 기간이 만료하고 현존하면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하고 갱신을 거절하면은 뭐 하세요? 사세요. 근데 요 1번처럼 기간 정하지 않은 임대차가 임대인이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 끊고. 자, 임대인이 해지 통고로 소멸했다는 말은 이미 임대인은 갱신할 생각이 없다라는 걸 표시했기 때문에 막바로 사세요 할 수 있다. 1번 정답. 그러면 여러분, 지상물 매수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다? 전체적으로 까다롭지 않다. 그래서 경제적 가치 유무나 임대의 효용 여부는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동의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한마디로 2번 3번은 뭐하지 않다? 까다롭지 않다. 4번. 근데 요 계약 갱신과 지상물 매수는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그래서 지상물 매수 인정하지 않고 포기하기로 한다는 약정은 됐습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면 이건 뭐? 무효.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다. 그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유효로 되려면은 여러분 그죠? 차임을 파격적으로 저렴하게 하고 기간을 무슨 기간? 장기간으로 해가지고 무슨 차임이? 임차인이 자기가 들어간 돈을 충분히 뽑았다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런 경우는 지상물 매수 인정하지 않고 철거한다는 약정 그대로 뭐다? 유효. 그래서 어떤 말 쓰고 있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무효. 원칙은 강행규정.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무효. 특별한 약정은 아까 어떤 단어를 꼭 쓰고 있다? 기간을 장기간으로 하고 차임을 파격적으로 저렴하게 하여 무슨 차임이 임차인이 투한 자본을 충분히 회수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매수 청구 인정하지 않고 철거하기로 한다는 약정 그대로 마다 유효. 그럼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무효. 그 다음에 임차권이 등기되어 있더라도 등기되어 있다. 등기되어 있으면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 누가 바뀌었다? 토지 소유자 바뀌었다. 새로운 소유자에게 사세요 할 수 있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전체적인 시스템들이 돼야 된다. 그 다음 74번 임차인의 비용사안청 구간 틀린 것. 필요비를 지출할 때 여러분 필요비는 뭐? 즉시 있다 없다? 있다.
2번 유익비산 청구권자는 청구는 주어 끊고 종료한 때 한한다. 맞죠? 예. 3번 필요비는 모두 임대인 부담액에 속하며 이에 반하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해도 그대로 뭐다? 유효. 이런 비용 임차인에게 불리해도 유효한 거. 필요비 유익비하고 양도 전대 금지. 잘 나온다. 임차인에게 불리해도 유효한 것 하면 뭐 필요비 유익비와 그다음 뭐 양도 전대 금지. 이런 거는 누구한테 불리해도 임차인에게 불리해도 그대로 뭐다? 유효. 그 다음에 그래서 3번 틀리고 무효가 아니고 뭐다? 유효. 그 다음 필요비 유익비 산청권은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매달 안에 해야 된다? 6월. 그래서 만약에 끝나고 안 주면 유치권 행사해야 되는데 유치권 행사하지 않고 돌려줬다 매달 안에 돌려받아야 6월. 그 다음 유익비 산청권은 자 유익비는 법원으로부터 기간 허여 있다 없다? 있다. 필요비는 허여 이런 말 하면 OX, X. 그 다음에 또 유익비에 대해서는 허여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꼭 그냥 유치권은 무슨 기가 돼야 된다? 변제기. 그지? 그런 거. 그 다음에 자 75번 갑니다. 부속물 매수. 자 부속물 매수 하면은 건물과 전세권. 근데 부속물 매수 하면 어떻다? 까다롭다. 조건 3개. 동의 매수. 독립성. 경제적 가치를 무슨가? 증가. 그래서 틀린 것인데 1번 건물, 공작물, 이제 토지 들어가면 안 된다. 2번 까다롭다. 부속물은 동의 매수한 것에 하라고. 3번 동그라미. 무슨 불이행? 재무, 무슨 반, 윗반.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 4번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 강행규정. 무슨 규정? 강행규정.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 부속물이라도 임차인의 특수목적 동그라미 하고 어떤 거? 간판비, 간판, 인테리어비, 간판, 인테리어 이런 거는 무슨 목적? 특수목적으로 부속된 경우는 임차인이 자기가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지 이 기본적인 임대차하고 아무 관계 없다. 그런 경우는 부속된 경우라도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76번 대항력. 여러분 주민등록은 점유신고는 대항력권이라는데 제3자 입장에서 아 이게 임차인이 살고 있구나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건데 언제까지 했냐면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언제까지? 배당 요건. 그래서 요거는 취득 요건 플러스 존속 요건이다 이런다. 신고는 주민 등록은 무슨 요건? 취득 요건 플러스 뭐 존속 요건.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언제까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그 다음에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전대하고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 등록을 마치면 자, 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추면은 누가 대항 요건을 누가 대항 요건 취득한다? 임차인 취득한다.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그다음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 끊고 3번 소유권이 매매에 의해서 이전된 경우 끊고 새로운 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뭐한 것으로 승계. 그래서 원칙은 보증금 채무 누가 책임지고 새로운 소유자. 종전의 임대인의 채무는 뭐한다? 소멸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럼 종전의 임대인의 채무는 항상 소멸한다. OX, X 그치? 꼭 기억한다. 76번에 3번 그 다음 4번 갑니다. 3의 경우 임차인은 양도인은 물론 양수인에게 아니죠. 원칙은 누구에게만? 양수인에게만. 양도인 양수인 모두에게 OX, X. 누구에게만? 양수인에게만. 그러나 임차인이 양수인이 승계하는 걸 원치 않으면 양도인은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을 수 있다. 그치? 그 다음에 5번 경우 끊고 그보다 먼저 설정된 저당권 행사로
자, 그럼 이런 경우는 저당권이 몇 번? 1번. 임차권이 몇 번? 2번. 이런 말이죠. 그보다 먼저 설정된 저당권이 경락이 되면 임차권은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되겠습니까? 예. 그런 문장을 가지고 잘 파악해야 돼. 자, 그 다음 77번 갑니다. 상가물 임대차 보호법의 권리금 보호 규정에서 정당 사유 없이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걸 거절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지만 정당 사유로 거절할 수 있는 것. 자, 거절할 수 있는 거 어떤 경우고? 거절할 수 있는 거. 거지. 조폭. 그 다음에 1년 6개월. 그 다음에 또 누가 데려왔는데? 임대인이 데려왔는데 누가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으려고 한다. 그런 네 개의 경우는 거절할 수 있다. 그럼 아까 거지는 차임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안간 뭐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건 무슨 폭? 조폭 1. 거지 2. 조폭 3. 1년 6개월 이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상가를 죽여놨다. 그 다음 누가 데려와서 권리금 받는 건 관계없지만 임차인이 데려와서 권리금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데려왔다? 임대인 4개. 그럼 끝나지. 1번 거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번 조폭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무슨 폭? 조폭. 몇 년 6개월? 1년 6개월. 그 다음 누가 선택? 임대인이 선택. 한 신규 임차인을 권리금 받으려고 한다. 4개, 요 4개, 그지? 그 다음 신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과다한 비용을 뭐 청구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건 아니지. 되겠습니까? 예. 새로운 지문이죠. 그지? 그래서 틀린 건 몇 번이다? 5번. 1, 2, 3, 4 기억해야 된다. 그건 뭐 기억할 것도 없다. 그지? 맞습니까? 철생이 가르쳐 준 거잖아. 그 다음 누가 데려왔다? 임대인. 그런 경우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하는 걸 거절할 수 있다. 그치? 이게 잘 나온다. 제발 나와라. 그치? 어느 거? 아, 그런 거 안 나온다. 민법은. 민법은 그런 거 안 나온다. 자, 78번 갑니다. 틀린 거. 집합. 여러분, 그죠? 여러분, 관리단 집회 의결권은 뭐, 전여부는 면적 비율이잖아, 그지? 1인 1표 아니다. 전여부는 무슨 비율? 면적 비율인데,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죠? 12억이 초과 돼가지고 부부가 공유로 하고 있다마니, 누가 의결권을 행사? 지분에 관계없이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해야 되고, 못 정했다, 과반수. 가반수도 없고 정하지 못했다.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시 공유로 되어 있는 경우는 의결권을 행사할 몇 인을 정한다? 1인. 지분에 관계없이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정하지 못했다. 뭐로? 지분의 가반수권자가 의결권자. 그것도 안 된다. 가반수도 없고 합의도 안 됐다. 정하지 못했다. 의결권 행사한다? 못한다? 못한다. 1번.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2번. 특별 승계인 하면 매수인 생각하면 된다. 무슨 승계인이? 특별 승계인이 구분 소유권을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전 구분 소유자의 공용에 대한 체납 관리비 새로운 지금 현재 소유자가 뭐진다? 책임진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공용 부분 밀려있는 관리비만. 연체료는 공용 부분일지라도 연체료는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꼭 기억한다. 그럼 대지 위에 구분 소유권 목적의 한동 건물이 있을 때 끊고. 자, 여러분 그죠? 근데 집합 건물이 있는데 토지가 공유다. 토지가 뭐다? 공유다. 나누자 할 수 없다. 그 다음 공유자는 자신이 가지는 전유분과 분리하여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 그래서 공용 부분은 분할 따로 있다 없다? 없고
항상 공용부는 반드시 전유분과의 무슨성, 일체성. 그 다음에 여러분 보죠. 재건축 결의는 몇 분의 4? 5분의 4. 뭐가 정해진 상태에서 5분의 4? 신신비비가 정해진 상태에서 5분의 4. 무슨 비비? 신신비비. 신신비비. 신건물의 설계와 개요. 요는 몇 세대 지을 건가? 몇 세대? 세대가 많으면 내가 참가하고 돈 안 내고 세대가 적으면 내 생도 내놔야 되죠. 그치? 무슨 건물? 신건물의 설계와 개요. 신건물의 소유권 기소. 누가 가져가는가? 소유권 기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비용의 계산액. 비용 분담 방법. 요 네 개가 정해진 상태에서 몇 분의 4 결의? 5분의 4 결의. 재건축. 재건축. 요거 잘 나온다, 요거. 무슨 비비? 신신비비. 그래서 재건축 비용의 분담. 분담액과 산출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재건축 결의는 뭐다? 무효. 지금 됐습니까? 예. 분담 방법은 산출액과 산출 기준. 산출액과 분담액. 분담액과 분담 방법. 어쨌든 그지? 요. 자, 그 다음 79번 갑니다. 틀린 것. 가담법 틀린 거. 1번. 1번. 뭐, 공사 대금, 동그라미. 무슨 대금? 공사 대금. 하면은 무슨 대차가 아니다? 소비 대차가 아니다. 가담법 적용하지 않는다. 바로 나와야 된다. 쭉 읽으면 안 된다. 무슨 대금? 대금이라는 말 들어가면 가담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담법 적용하려면 어떤 게 해야 되노? 빌리면서, 차용하면서, 금전 채권. 그지? 뭐면서? 빌리면서, 차용하면서, 금전 채권. 차용금. 이런 말, 금이라는 말 들어가고, 다시 뭐? 빌리면서, 차용하면서, 금전 채권. 차용금 뭐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은 뭐 적용한다. 그러지 않고 요 공사 대금, 대금이라는 말 들어가면은 가담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다음에 2번 예약 당시에 처음 설정할 당시에 미달한다. 물건 가격이 채권액보다 적다. 가담법 적용하지 않는다. 근데 변제기 이후에 채권자가 평가했는데 적다. 그런 경우에도 통지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3번 채권자가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 금액이 객관적 평가액에 미치지 못해도 통지로서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미치지 못해도 실행 통지해야 되고 그런 경우도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담보 목적물의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 통지가 상대방이 도달한 날로부터 몇 월이 지나야 된다? 2월. 요 2월은 무슨 규정이다? 가행 규정이다. 생략하기로 하는 약정, 유효, 무효, 무효. 그 다음에 후순위 권리자는, 자, 평가액에 불만이 있다. 평가액이 마음에 안 든다. 무슨 기간 내에, 청산 기간 내에 동그라미 무슨 기전이라도 일반적으로 경매하려면 변제기가 돼야 경매 청구할 수 있는데 요인은 요 경매 청구하는 사람은 무슨 기전이라도 변제기 전이라도 경매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고 되겠습니까? 예, 그거. 그래서 여러분 그 79번 가담법은 시험 문제 딱 나온 게 두 부류 적용 범위와 그 다음에 실행 과정 이 두 개를 가지고 낸다. 그럼 적용 범위는 적용할 수 있는가, 적용할 수 있는가, 적용할 수 없는가. 과정은 뭐 변제기가 되고
실행 변제기 이후에 언제 실행 통지하고 매달 2월 매달 2월 이 청산기간 경과하고 무슨금을 지불해야 청산금 지급 청산금이 없는 경우는 없다는 통지하고 매달 땡 2월 땡 뭐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80번은 무슨 법? 실명법이잖아요. 실명법은 유형 몇 개 있다? 세 개 있지, 세 개. 기본형, 중간생략형, 계약형. 꼭 봐야 된다, 집에 가서. 여기에서는, 만약 이게 땅, 여기에서는 뭐, 명의 신탁 약정. 약정, 남은 뭐다? 무효. 제3자, 뭐 선악불문 하고 그대로 뭐다 유효 꼭 기억한다. 그 다음에 특례 3개, 종중 배우자 종교 산하단체. 여기서는 넉자, 여섯자, 뭐, 명의, 신탁, 약정 하면은 그대로 뭐다? 유효. 여기는 약정이 유효니까 약정을 뭐하고? 해지하고 이런 말 쓸 수 있다. 여기에서는 해지라는 단어 있다 없다? 없다. 하고 여기는 제3자. 역시, 여러분 실명법에서는 제3자, 뭐, 103, 108 아니면 무조건 뭐하다? 유효. 요거. 기억해야지, 그지? 요걸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그 다음에 요건 배제. 배제는 아예 무슨 신탁이 아니다. 아예 무슨 신탁이 아니다. 명의 신탁이 아니다. 어? 어느 거? 담보 목적은 명의 신탁. 상호 명의 신탁. 신탁법, 신탁업법, 빼이한 신탁은 아예 무슨 신탁이 아니다? 명신.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는데, 여러분 그죠? 그, 갑은 자신의 친구, 갑은 동그라미 항상 주어. 누가 합니까? 갑은, 을과 체결한 후, 그럼 자신이 명의로 병소의 액성을 매수하고 자 갑은 동그라미 매수하고 자 갑은 샀지만 누구? 병 매도인의 양해 하에 친구 을에게 격려하였다. 이거 뭐고? 중간 생략형이지. 누가 자 병의 것을 누가 사고? 갑이 사고 등기는 누구? 을. 그럼 여전히 누가 소유자? 병. 그럼 병은 말소해서 갑. 그치? 요건 신탁자, 요건 뭐? 수탁자, 끝났네. 여섯자 명의, 신탁, 약정. 하면 이건 유효, 무효, 무효. 등기 무효. 등기 무효. 매매는 뭐? 유효, 요거. 자, 그럼 갑니다. 갑과 병의 매매 계약은, 자, 핵심 단어는 뭐? 매매 계약은 그대로 뭐다? 유효. 갑과 을의 명의신탁 약정. 자, 이거는 기본 유형 안에 들어있죠. 여섯 자 나오면 무조건 뭐? 무효.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갑은 병에 대하여, 자, 갑은 병에 대해서 여전히 등기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병의 을에 대한 말소청구권은 인정된다. 법률상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병. 병은 여전히 말소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러면, 병이 말소해서 갑에게 해야 되는데 병이 안 났으면 누가 나서야지? 갑이. 갑은 병을 모아여 대위하여 말소해서 이전.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그래서 요거 꼭 가야 된다. 요거. 지금 요 중간 생략형 요 계약한 사람과 등기된 사람이 다르다. 무슨 생략? 중간. 근데 계약형은 어떻게 하고? 갑이 을에게 돈을 주고
누구? 병집을 산다, 이게. 이럴 때 누가? 계약도 누가? 을. 요 매도인. 매도인과 계약은 누가 하고? 을. 등기도 누구? 을. 계약도 누가? 을. 등기도 을. 계약도 을. 등기도 을. 갑은 뭐만 준다? 돈만. 근데 요거는 계약은 누가 하고? 갑. 돈도 누가 주고? 갑. 등기만 누구? 을. 이걸 요거 구분해야 된다. 이게? 그럼 여기서 이제 매매 계약은 유효가 되려면은 요 매도인이 뭐라야? 선이라야. 몰랐다. 등기 유효. 누가 소유자? 을. 만약에 매도인이 알고 있다 하면은 여전히 누가 소유자? 매매 무효. 누가 소유자? 병. 근데 만약에 요 갑이 을에게 갑이 을의 이름으로 낙찰. 갑이 을의 이름으로 낙찰. 경매에서도 계약형인데 이럴 때는 매도인이 뭐 알고 있어도 누가 소유자? 을 하는 거. 그런 거 잘 챙겨주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끝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